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암페르 1에 내장된 다양한 이펙터와 앰프 모델, 캐비닛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2개의 이펙터와 64종류의 앰프 모델, 60가지의 캐비닛을 내장하고 있는 암페르 1은 고유 샤크 DSP 장착으로 빛처럼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몇 번의 간단한 터치와 슬라이드만으로 이펙터 체인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페달들이 고정된 페달보드에서 페달 순서를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저와 은총씨가 직접 암페르 1의 터치패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이펙터 사운드와 앰프, 캐비닛을 조합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이 제법 큼직하게 네.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앞에다가 조명을 댔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상에는 조금 어둡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정을 해서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잘 보이고 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지, 어두운 스테이지에서는 네네네. 훨씬 더 잘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프리셋 1번에다가 제가 만들어 볼 텐데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네. 뜨게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FX1, FX2, 앰프, 그리고 NR, 캐비닛, EQ, FX3, 뭐 딜레이, 리버브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양한 이펙터들을 입혀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안 건 상태의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그냥 앰프 말고 믹서 같은데 그쵸? 그냥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꽂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암페르 1에서 직접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네.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 모니터는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앰프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골라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마샬 800, JCM 800이겠죠. 요거를 켜서 지금 헤드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리가 그렇죠. 아주 그지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캐비닛 시뮬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800에 잘 어울리도록 6K 리드 12인치짜리 내방 풀스택 캐비닛을 켜봤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캐비닛을 열면서 진짜 앰프 네.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크가 네. 287 컨덴서 마이크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를 제가 네.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자 마이너브 테프가 다이나믹 609 609 네. 60 한번 들어보죠. 요것도 있고요. 네. 이게 약간 좀 어렵네요. 다이나믹 16 좀 더 저희가 듣는 약간 큰 소리가 나네. 자, 한 번만 더 이동해 볼게요. 네. 58. 58이네요. 오! 이거 엣지 살아났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앰프 헤드와 캐비닛, 마이크까지 세팅을 해 봤고요. 네. 이 앰프 헤드에서 보시면은 게인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살짝만 내려 볼게요. 네. 내리면은 27까지 크런치죠. 그렇죠. 요 하이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네. 요 프리센스를 좀 줄이면 되겠죠. 네. 35. 자, 네. 게인을 다시 그리고 이제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네. EQ 조정할 수 있는 지금 트랩을 네.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29까지 줄이면 그죠? 좀 아까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펙터들을 하나씩 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헤드 앞단에 보시면은 컴프가 있거든요. 컴프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하니까 사적 소리가 좀 답답해졌죠. 네. 요거를 부스터로 예, 네, 부스터로 해볼까요? 네. 여기서도 설정하시면 이 베이스한 트랩을 있네요. 여기. 네. 자, 그리고 다음에 FX2
여기가 지금 부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켰을 때 좀 이제 과하죠. 과하면은 네. 요거는 과감하게 빼주고요. 네. 자 다음에 보시면은 NR 네 이게 아마 노이즈 게이트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패스트 게이트 안 걸리는 싱글기타에서 걸어볼게요. 그래도 좀 있네요. 이제 그러면 트레시홀드를 좀 올려줘야겠죠. 네. 자, 언제 아 그렇죠. 잡히죠. 아 깔끔해졌죠. 칠 때는 납니다. 이렇게 잡히네요. 네. 요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에 조금만 깎을게요. 네. 이 정도로. 자 다음에 저희가 FX3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양한 이펙터들이 있는데 90 페이저가 있네요. 아, 90 페이저 네, 좋죠. 할게요. 자, 요것도 역시나 레이트 값을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페이저는 테스트 사운드로 들어봤으니까 끄고요. 자, 공간계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레이에 핑퐁 딜레이가 있고. 있고, 슬랩백이라든지 다양한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코 있네요. 네, 에코. 로파이 에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로파이 에코. 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슬랩백 딜레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빈티지 렉. 자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믹스를 좀 줄이고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 피드백량도 좀 줄인 상태에서 리버브를 추가로 걸어볼게요. 자 홀리버브 여기 플레이트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플레이트 리버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손쉽게 사운드를 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EQ에서도 좀 한번 볼게요. 지금 기타 EQ로 되어 있습니다. 켤게요. 네. 이런 식으로 EQ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펙터를 계속 추가를 하시거나 공간계를 추가를 하고 캐비넷이나 앰프 그리고 마이크 종류까지 선택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프리셋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 사운드를 하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이 사운드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느낌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암페르원을 지금 처음 다뤄보거든요. 네. 처음 다뤄보지만 사운드는 쉽죠?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와 앰프, 헤드를 조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모니터를 열심히 하면서 사운드를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게 되면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서 무대에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일반적인 멀티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던 이유가 앰프 헤드라든지 앰프 캐비닛을 고르는, 요즘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전에는 이제 꾹꾹이 조합이라든 느낌이 강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앰프 게인을 마음대로 네. 선택을 해서 사운드를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암페로 1 저희가 이제 동영상 매뉴얼 세 편으로 나눠서 방영을 해드렸는데 구입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초보자들이라도 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사운드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멀티 이펙터에 조금 부담스럽다, 어렵다 느끼셨던 연주자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이 가능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